내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알면서도 나를 원한다고? 그렇다면 잠시 어울려주기로 할까? 재조립되고 싶은 마음이라도 들었어? 언젠가 이 묘한 관계도 끝나겠지.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예전에 내가 내린 판단을 믿어보기로 하겠어. 마지막은 마음에 들어온 상대와 지내는 편이 좋을 테니까. 안 그래? 예전에 나처럼 구제불능인 인간 따위가 남긴 것에 미련은 없어. 응? 내 사랑스러운 동생은 물론 예외로 져야겠지? 이제 왔네? 칼을 갈면서 기다렸어, 자기야. 나는 끔찍하게 어리석고 무지했지. 하지만 이 세상엔 모르는 게 나은 것들도 많더군. 예전에 나처럼 구제불능인 인간 따위가 남긴 것에 미련은 없어. 응? 내 사랑스러운 동생은 물론 예외로 져야겠지? 현실에 매달려 있는 꼴들이 애처롭기에 그지없군. 인간이기를 그만두기만 해도 경이로운 자유가 주어질 텐데. 이 수정 정말 아름답지 않아? 이렇게 보고 있으면 초라했던 과거도 새로운 나로 더 쉬워지는 기분이야. 동생에게 더 많은 자매들을 만들어주고 싶었어. 그게 설령 내게 더 쉬워진 욕망이라고 할지라도 적의 힘이라도 쓸모가 있다면 역으로 활용한다. 영리하면서도 가차없는 결정이야. 자기를 적으로 돌릴 자들이 안타까워지는걸? 그림이라 글쎄 연필을 쥐는 방법도 잘 떠오르지 않거든. 사냥감들로 벌판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 솜씨가 꽤 늘었지만 말이야. 예전에 나는 허세에 찌든 겁쟁이에 불과했어. 하지만 적어도 후회라는 걸 할 줄 알았다는 거 부럽네. 질리지 않게 열심히 저항해 주렴. 이만하면 적당하게 달아오른 것 같네. 그 아이는... 아니야. 아니야. 나는 그저... 언젠가 이 묘한 관계도 끝나겠지.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예전에 내가 내린 판단을 믿어보기로 하겠어. 마지막은 마음에 들어온 상대와 지내는 편이 좋을 테니까. 안 그래? 자기? 그럼 누구부터 다시 조립해줄까? 자, 절망에 찬 표정을 보여줘. 고통스러운 최후를! 하! 한채 해주지! 고통스러운 최후를!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! 걱정 마. 금방 다시 조립해줄게.